여섯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보현. 누적 순위 1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더 트레이드 참가자 김보현입니다. 기업에 대한 확신은 있었는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기가 많이 부담을 됐었어요. 저는 종목 선정에 앞서서 시장이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첫째로 그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업황을 먼저 선택을 하였습니다. 키포인트로 단어를 좀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령화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화, 웰빙 관련된 그런 산업군들이 점점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중국 소비입니다. 중산층들의 이게 유입으로 화장품이 대부분 중국 요커들이 다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기 우리 룸에서 준비한 대로 얘기하신 예. 읽으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예.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기업을 선정하기 전에 제1조가 손해를 보지 말자,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자였고요. 재무제표상으로도 지금 CKH는 PBR이 1.0입니다. 하이텍팜도 PBR이 1.2고요. 스맥이라는 기업은 PBR이 1.19입니다. PBR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업이 과연 부도가 나거나 청산을 했을 경우에 고객들의 그 자금이 뭐 일시에 휴지 종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일단 PBR로 저는 최대한 접목을 시켰습니다. 먼저 CKH는 국내에 상장되고 있는 중국 건강 관련 식품 기업입니다. 주로 동충하초하고 건강식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해마다 7.7%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4.4% 해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적으로 보면 정말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재무제표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네. 다 소형주고 소상기업들 주로 보는데 저는 지금 투자하신 이제 10년 정도 하면서 네. 코스닥 재무 우량 기업이 망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 다각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한 방에 속히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네. 핸드폰이 키패드가 있었는데 터치스크린 바뀌면서 키패드 업체 유보율 1000% 넘어가는 것도 그냥 줄도산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전정 역량 방식도 지금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니까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도 도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 재무를 신뢰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대기업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도 사업이 단일화가 돼 있으면 어려운 건데 네네. 다각화가 돼 있으면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가 잘못돼도 하나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단일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우량 기업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투자의 관점이 좀 저랑 약간 틀린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시대가 원하는 업황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스몰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재무제표 매우 우량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제가 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PBR이 1밖에 안 되니까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안 빠진다, 안 빠진다가만 계속 강조를 하니까 주식을 돈 벌려고 하지 뭐 손실 안 볼 것 같은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게 낫는 거죠. 시장의 전망이 안 좋다 그러면? 저희 기업도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근데 손실이 나지 않는 투자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평가된 기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디펜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식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텍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텍팜도 제약업계에서 지금 매우 저평가되고 있고 상당한 우량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손실이 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앞서 발표했던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PBR이 17.8% 고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하이텍팜은 소형주긴 하지만 지금 화장품 관련된 그런 업황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 화장품 관련 쪽도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했고 앞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손실이 나지 않고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 전달력이 저한테는 솔직히 와닿진 않아요. 지금 3D 프린트라는 사물을 현실화시킨 건 TPC였잖아요. 네네네. 스맥이라는 다른 종목들은 그렇다 해서 기대감으로 같이 간 거고 네네. 현실물은 없었잖아요. 네네. 그 3D 프린트 쪽으로도 같이 좀 연관해서 크게 뭐 성장성을 보는 건지. 재작년 아마 3D 프린트 관련 주로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오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가가 오르고 나서 계속 지금 조정 중이거든요. 이 기업에 제가 먼저 이 성장성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야는 로봇 관련 주입니다. 산업용 로봇, 의료 관련된 그런 로봇들을 지금 기술을 하고 있고 그런 또 성장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질문보다는 제가 좀 조언 같은 주먹구식으로 그냥 뭐 누구나 아는 그런 걸로 그냥 떠들으니 아마 그분들도 조금 조언 같은 거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PBR을 좀 보통 잘 중요하게 안 봅니다. 수익성을 좀 중요하게 보고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을 만나서 좀 반가웠고요. 저는 종목 선정에 앞서서 PBR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리스크 관리를 일단 PBR로 저는 최대한 종목을 시켰습니다. 반가웠는데 그 너무 맹신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한동수 도전자님께서 얘기 주신 대로 코스닥에서의 PBR은 중요하긴 합니다만 PBR이 절대 만능 지표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것들을 뭐 청산 가치에 대해서 무조건 만능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꼽았다는 것들은 약간 조금 마이너스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들 조금 보완을 하시고 그런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주식하는 것보다 PT하는 게 저한테는 더 어려운 것 같고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랑 동원개발이랑 KB금융 추천했어요. 보면 돈을 잘 벌고 인기가 많은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딱 맞는 종목이 저는 아모레퍼시픽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돈을 잘 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사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서치하는 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을 읽는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조금은 좀 더 다듬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난 4년간 매출이 35%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매출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는 중국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봉드 같이 이런 제품들을 새로 리뉴얼했고요. 또한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캐파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비즈니스를 보면은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업의 기본인 포지셔닝과 다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설화수 라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린이 중고등학생을 쓸 수 있는 애티드하우스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아모레퍼시픽의 그런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 관리 면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예전에는 코스넥스나 이런 쪽에 아웃소싱을 주다가 지금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판관비나 여러 비용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지금 한 2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모레퍼시픽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걸 많이 못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면서 하시는 습관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그냥 모든 거 다 버리고 해야 돼요. RA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앉아서 레포트 쓰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전달하는 거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떨리는 과정에서도 준비한 논리를 끝까지 좀 전달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좀 차분함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동원개발이라는 회사인데요. 작년 9월에 LTV랑 DTY가 완화됐고 또 4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재개발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뭐 수직 중축이다 뭐다 이렇게 막 이슈를 시키지만 이게 현실화하기에는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예정되어 있는 물량만도 많고 물론 그게 오래 걸리잖아요. 처음에 뭐 관리 절차 밟고 그 승인 받고 이러는데 그 제가 본 통계에 의하면 재개발로 움직이는 수요가 연간 4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했거든요. 떨면서 얘기했는데 대응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아시아나 유럽의 어떤 은행을 비교하더라도 PBR이 보통 1이 다 넘어가는데 한국은 지금 0.6배 정도 있고요. 역사상 저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은행주에 투자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KB금융을 추천한 이유는 그 기준금리 인하가 작년 10월에 있었는데요. 8월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어차피 물가가 선행해서 올라줘야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물가 수준이 굉장히 낮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낮게 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미국에 지금 9월에 다시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인상을 해도 네. 그 갭이 한 1%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시장의 컨센서스 오를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주가에 미리 선반영 된다는 거죠. 금리나 체대 피해주는 보험주거든요. LIG만 하더라도 뭐 운영자금이 다 채권인데 거의 13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뭐 0.25% 하면 벌써 그 규모만 연간 한 400억 정도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가 이미 많이 했고 지금 마지막 금리 인하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쪽 실적 하향이 되는 거죠. 그쪽 부분에서는 하향. 근데 꼭 금리의 삼성 제가 그 LIG까지 잘 모르겠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그게 엄청 타격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아, LIG는 그 피해가 엄청 납니다. 왜냐하면 채권 대부분이 채권이거든요. 네. 운영자금 무조건 금리가 떨어졌다고 손해가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대 그 자산 부채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글쎄요 LIG는 물론 제가 그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대답이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잘 피해갔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저희가 이제 금리라는 팩터만 놓고 봤을 때 건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상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는 주택 건설에 좀 치중된 동원 개발 같은 데들 오히려 조금 매크로상 악영향일 수가 있잖아요. 네. 동원개발하고 KB금융이 약간 엇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가 인하되면 그 순이자 마진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대출 성장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지금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8-9% 대출 성장률을 이뤘고요. 건설 쪽에서는 금리가 인상되면 이제 뭐 사람들 안 살 수 있는 이런 게 있지만 지금 딱 상황에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그런 질문도 했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되게 논리정연하게 잘 풀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기존에 얼마나 알고 있었냐가 지금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일즈 능력을 저희가 위주로 좀 평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역량 차이가 조금 두드러지게 있는 것 같아요. 탈락자 선정에 반영될 미션 순위 그 결과는 오늘 미션 하신 거 점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1등은 제일 점수를 제일 높게 준 사람이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동수님, 임기현님 저도 임기현님이나 김재혁 그 정도가 이제 상위권. 1등은 한동수 씨. 한동수 씨. 아, 맞습니다. 아, 좋았어. 대부분 한동수 님이 한동수 님이 제일 압도적인 것 같은데. 10분이라는 시간 내에서 딱히 흠잡을 거는 지금 없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내가 고객이라면 투자 포인트를 가질 수 있었겠냐라는 질문을 만약 똑같이 하신다고 그러면 대단히 그랬을 것 같다. 누구나 다 들었을 때 진짜 그러네 하는 논리로 저는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2등 임기현 씨. 저는 빨간 점, 빨간 곳에 내려오질 않아, 임기현 씨가. 6등이 났죠. 제 빨간 점. 3등은 송재혁 씨. 전달하는 그 순서, 사업의 아이템부터 밸류에이션까지 설명하는 과정이 좀 좋았다. 사실 잘 들리지가 않아서 너무 떠셨던 것 같은데 고객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전문가 생활을 하려면 고객들을 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를 점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홍혁 씨는 되게 발표 점수 측면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좀 편안하게 들었던 것 같고요. 필요한 수준에서 되게 유하게 부드럽게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 한 줄을 얘기로 해봐라고 했을 때 주제들은 아주 잘 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줄 외에는 사실상
내용이 없었다라고 좀 묻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4등은 이상민 씨. 저야말로 20분 안에 준비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준비 많이 해왔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5등은 공보의 그래도 10등 이재영 씨. 지쳤어요. 지쳤기 때문에 이게 좀 정성이 안 들어갔어요. 준비함에 있어서. 차트가 8명이야. 고객들한테 다양한 질문도 받을 수 있고 고객보다는 많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너무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무조건 살아하시라서 대응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손절 가격을 알려드리고 매수 가격을 알려드리고 매도 가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안전하다? 예. 조금은 거슬린 부분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이게 프로그램이고 어느 정도는 그 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선 안에서는 자기 행동을 통제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사실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연성입니다.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인정하고 본인이 강점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약간은 감정적으로까지 느껴지게 좀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솔직히 방송 외에 할인 촬영은 줄다면서 왜서이고 본인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회사 얘기를 자꾸 하면서 논리적으로 너무 이제 갖다 붙이니까 비약도 심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객으로서는 공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지금까지 무적 수지가 있어요. 실학자 이제 모의 투자와 실전 투자 누적 순위 이번 미션 점수까지 더해져 더 트레이더 두 번째 탈락자가 결정. 하위권에 있는 도전자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승민 씨나 홍준 씨 원래 순위가 낮았잖아요. 오늘 또 약간 성적이 저조해서 탈락할 것 같아요. 4등부터 치시면 돼요. 나 4등일 것 같아. 4등은 한동주 씨. 아, 한 단계 올라갔네. 어디에요? 다시 올라가네. 축하. 안도감보다도 이제 처음으로 제가 지금 가장 높은 등수거든요. 4등이. 선평 중에 4등이니까 변한 건 없다, 솔직히. 네. 3등은 이재영 씨. 변화가 뭐한? 나 5등인가 봐. 그다음 2등 발발기. 2등은 김보현 씨. 그 것도 없어. 5등이 어디가? 계산 딱 나왔지. 빠졌어. 매매는 못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때. 수익률만을 가지고 미션을 했다면 기업 누나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부동의. 그 다음에 이제 세 분 남으셨는데 10대 분은 점수가 완전히 못보니까 긴가민가 했어요. 헤매하다 잘하면 넘길 수도 있겠다. 왜냐면 실투에서는 두 칸 차이 나고 보트에서는 세 칸 차이 나요. 한 칸 차이면 잘하면 비슷비슷해지고 되게 뭐 그런 생각했었어요. 설마 내가 탈락하겠어 라고 그냥 그 생각뿐이고 아무래도 실전 투자에서 수익률 많이 못 내시는 성민이 형이 탈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봤습니다. 오늘까지의 실투와 오투와 그리고 미션들의 총합입니다.
전략자는 이상미시고 이상미시고 순위판을 채운 이름은 윤현중과 송재혁. 저는 7등이었고 모트로 좀 이제 좀 전략 좀 이제 계좌 좀 전략 좀 짜려고 하는데 좀 시기가 이렇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상민이 형이 이제 전업 투자자잖아요. 저랑 같은 매매에 대한 스킬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 못 보여주고 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아직 더 보여줄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일찍 떨어지는 게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 아쉬웠던 게 제 색깔을 표현을 한 번 적이 없어요. 마인드나 철학이나 그런 게 우승을 하기 위한 저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껴맞추려고 했던 게 제가 실수했던 거예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진짜로 주식을 맨 처음에 했던 부분은 자금을 많이 벌어서 실버타운을 하나 짓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치매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셨는데 그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이 머릿속에서 그런가 보다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구나. 내 공을 자체 몰라. 아, 보현 씨. 기회도 한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종목이었고. 알겠습니다. 예, 종목 CJ. 몰라서 저 끝에서 만나. 신성이 안 보여. 큰일 났네. 그래도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나는 사는 게 아니야. 그래도 좀 아쉽긴 해. 사람들 그래도 잘해. 너네도 사람 잘해.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요? 탈락자 발생 2주일이 경과된 가운데 제작진의 연락을 받고 긴급 소집된 도전자들 미션을 미리 하나를 고지를 드릴 거예요. 생방송 미션입니다. 생방송에 나갔는데 방송 프로그램은 이제 머니레버 슬립스라고 아침 방송이에요. 저희가 아침에 나가요? 네, 네 아침 방송에 나갑니다. 5, 6월에 공모가 어떤 거 유망한지 물어볼 거예요. 얼마나 잘 얘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여유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방송 중에, 더구나 생방송 중에 어떤 특정 기업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단기간에 급등하는 주식보다는 펀더멘탈이 강한 주식을 찾아서 해야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잖아요. 더 트레이더 파이널 미션. 생방송에 출연해 2분기 추천 종목을 리딩하라. 지금까지와는 규모부터가 다른 초특급 미션. 사부님 잘 주무셨어요? 네. 조금. 부상 유불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나요? 진짜 스타 봤어. 진짜? 이런 사람이야. 너도 다 정리했나 보네. 긴장이 많이 좀 되긴 했어요. 두세 시까지 잠도 못 자고 뻘개갖고 이제 일어났네, 겨우. 준비 다 했어, 잘? 예, 뭐 보통 네. 그렇죠. 무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이재형. 중위권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는 그는 이번 마지막 미션이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나오겠는데? 맞네. 안녕. 언제 오셨어요? 아, 5분 전에. 준비 잘 하셨어요? 준비하면 못했지. 약간 그 작전이 뭐 그냥 그러다 보다 이거 있잖아요. 그 나이에서 막 그냥 나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하니까는 그거에 상충돼갖고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늦었어요. 지하철 출근을 못 찾아서 지금. 사실 잠도 잘 못 잤어요. 한 시간 잤어요. 산뜻하게 입었는데? 보라돌이 같네. 준비했어요? 준비 뭐 그냥 뭐 결식 뭐야? 정보? 현대건설요. 현대건설요. 근데 원래 현대건설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동수형 종목 아니에요? 맞아. 현대건설을 오디션 볼 때부터 쭉 밀고 왔는데 너무 싸고 저는 이거 반드시 끌고 가야 된다 보고요. 신고가 나올 수 있다. 왜? 실적이 신고가가 나옵니다. 올해. 현대건설 그거 제 건데 기현 씨한테 지금 뺏겼어? 네. 좀 뺏긴 느낌인데 그거. 아, 저 원래 좋아했어요. 원래요? 네. 근데 이상하게 아모레랑 꼬여가지고 여기 와서 아모레가 됐는데. 너 안 샀잖아 근데 실투 물. 샀지. 어제? 약간 기현 씨가 환란 기간이니까 종목에 대해서 서로 눈치 보면서 이제 좋은 것 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현대건설 좋게 보니까 기현 씨도 같이 좋게 보지 않았을까요? 네. 아, 재혁이 형이 어제 많이 올랐던데? 몇천 벌었던데요? 뭐 샀어요? 내추럴. 상한가. 아, 정말? 내추럴. 몇천이 수익 났더라고. 아, 상한가 친가요 지금 15%. 말해줘요. 비밀이에요? 네, 아니 내추럴이에요. 확실히. 맞아, 내추럴. 아, 내추럴 아니라니까. 아니야, 뭔가 있어. 아, 네. 이런 기분이구나. 뭐예요? 어? 코스닥이야. 그러니까 코스닥인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추럴이죠. 바로 한국주철관 들어갔는데. 아, 한국주철관. 한편 생방송 시간이 다가오자 도전자들이 서기를 스튜디오는 더욱 분주해지는데. 우현이 형이 늦을 사람이 아닌데 원래. 늦잠 잤나? 아니 뭐 저 아는데 주차해놓고 오겠지 뭐.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늦었어요 어떡해. 저도 이제 저희 그 소속 연기자들한테도 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이제 가끔 있긴 하는데 그러면 제가 되게 혼을 내요. 더구나 생방에서 늦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고현이 형 왔다. 지각.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오늘? 뭐 술 먹다 오게. 여기 앉으시면 술 먹고 돼요. 술 먹고 이거 하고 막 아침에 어씨. 약간 부담도 있었고 뭐 약간 설레기도 했던 것 같고 뭐 소풍을 앞둔 어린애처럼 잠이 안 오더라고. 긴장해서? 아, 긴장해. 잠이 안 왔어. 나도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긴장한 거 아니야? 난 더 잠이 안 왔어. 새벽 4시에 그 제가 한강을 좀 뛰었어요. 잠이 너무 안 와서 뭐 달리면서 그러니까 잡념이 없어지더라고요. 준비한 것 같아 이 스피치를. 아, 맞아. 워낙에 또 열심히 하잖아. 보현이 형은 뭐 어제 잠 한숨도 못 잤다 그러니까 보니까 공부하다 날샌 것 같아요. 약간 좀 준비 너무 오버 준비를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거 봐. 이거 산뽕 날렸어. 못 봐 그거. 뭐 하면 좀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해야겠다. 몇 분 남았지? 공부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지. 한정된 시간 내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방대하게 하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정말 최소한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실수를 해도 자신감 있게 좀 하자 그 마인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준비 많이 했네. 뭐야? 나만 안 한 거 아니야? 많이 준비해왔어 진짜.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지금 적는 거 그냥. 몇 장 내봐. 아니 그 1분짜리 적는 거 이거 그냥.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매출 채권 얘기도 나오고 그래. 어우 이렇게 하면 힘들어 진짜. 그냥 찢어버리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얘기하면 돼. 어차피
어느 정도는 좀 외웠는데 아이 놓쳤네. 옆에서 아 쪼글쪼글거리면 쪼글쪼글거리면 그냥 알았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이게 잡았죠. 네, 저희 이제 카메라 리허설 갈게요. 가시죠. 어, 나 뭐라고 말하지? 눈은 이렇게 많았네. 이야, 막 견학 온 사람 같아. 내가 사진 찍어줄게. 나도. 촌놈들. 장승욱 경학생. 아 언제겠어? 좀 봐. 같이 찍자고. 이거 남겨야지. 견학생. TV에서만 보던 곳을 실제로 가본 거라 신기했고요. 압박감이라는 그래야 되나? 긴장되더라고요. 조금 실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내색은 좀 안 하려고 했어요. 나도 서 있어야지. 젊으신 분들이 서 계신 게 더. 그렇죠. 경로우대 해가지고. 나 젊어. 나도 젊은데. 그러면 형님이. 아니야, 나 젊어. 아니야, 나 젊어. 근데. 형님 조금 작으시니까. 앞에 진짜 한 점은 긴장되는데. 어디 테스트 일단 하실게요. 이쪽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송재혁이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 트레이드 참가자 김보현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바로 방송사고가 나는 생방송.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도전자들. 그럼. 네, 안녕하십니까. 가치 투자와. 네, 안녕하십니까. 가치 투자와. 어, 저는 투자 유명한 게 외우고 이제 보내주는 거죠. 아, 외우고 있어. 네, 시간 좀 재줄까? 이제 다 되신 겁니다. 메이크업하실 분들은 메이크업하시고. 어, 연습 좀 해볼까? 안녕하십니까? 더 트레이드 참가자 김보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연습벌레. 안녕하십니까? 같이 투자와 재평가 종목발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연습 안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뭐 사실 더 연습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더 긴장할 것 같아서. 네. 아, 팬이에요, 예. 두 분. 너무 이쁘셔갖고. 예. 경제방송 치고는 굉장히 이쁘신 것 같아요. 아, 경제방송 치고. 경제방송 어떤 컨셉으로 이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일단 뭐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하시면 순서를 딱히 인위적으로 안 정하려고요. 그냥 말씀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주도적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좀 호응해드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해가는 플로우로 할게요. 생방송이라서 이제 말씀을 너무 길게 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서로서로 좀 시간을 조절해가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은 개장 때 보는 시청자들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어떤 걸 좀 어필해야지 내가 내 종목들을 확실히 팔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멘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 네. 네. 카메라 보시고 하다 보면 약간 하이지거나 멘트가 생각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한번 쳐다보시면 저희 이렇게 웃어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또 안정을 찾아서 채워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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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저희가 커버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네. 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방송을 하러 가야 돼서 일단 나가겠습니다. 저는 네. 이따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0초 전. 1부조 다음 마지막 시입니다. 네. 10초 전. 뒤에서 해야 돼. 스타트. 시작이 됩니다. 엔트큐.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머니네버 슬립스 인사드립니다. 어제 양대 시장이 모두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었기 예. 때문에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것인가 많은 기대감들 가지고 계시죠. 이제 찍는구나, 생방을. 기대감과 그런 흥미진진함, 거기 약간 불안감도 있었고. 일어서 말하고 와야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우리 웨스피입니다. 연간 꾸준한 매출 성장과
CCP 제재로 인해 2005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성장을 하여 꾸준한 성장을 하고 왠지 이런 막혀 막 네, 저는 현대건설을 추천하는데요.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오늘 추천드릴 건데요. 믿고 사십시오. 사위꾼 같아요. 사위꾼 같아요. 불구하고 대주주 있어. 1번을 보시게 되면 현재 박스권 구간에 좀 긴장감이 들더니 약간 말이 잘 더듬더듬거리면서 무슨 단어를 써야 할지 잘 헷갈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출연자분들 들어가실 거고요. 드디어 시작된 파이널 미션. 중국의 매출로 인해 제일 나보다 어디 있어? 화장품 업체. 계속해서 그리고 오늘 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주가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금 0.9%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6만 원권에서 지금 주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나오는 거라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23억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적도 역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되면서 344억 원 매도 우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외국인이 다시 내 아침에 가끔 막 보는 방송을 직접 여기서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막 부담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여기. 그래서 대표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영은 같이 중간에 타가지 나가 있고 자, 보시죠. 아, 여기 놓고 온거 없나? 생방송 스튜디오로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조금 시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부러 내색은 좀 안 하려고 했어요. 약간 긴장되는데? 나는 발이 쥐가 났지. 미치겠다. 아파 죽겠어. 긴장을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방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어디 서 있어라, 어디 앉아라 하면 그냥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지금 9시 14분 50초를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은 1포인트의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전략적 상황들을 이윤철 상무를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 받거든요. 어떤 입장?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 받거든요. 어떤 입장? 어떤 설명을 드릴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Tell me about the Samsung's vision and skill. 그냥 저렇게 다 쉬는 거라. 이 영상은 2분 3분 정도 있습니다. 스탠바이 해볼게요. 자, 이제 그 트레이더 분들 들어갑니다. 들어와. 영상 들어왔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일부장 전체 건물 IoT
이거 바즈월. 이거부터 하지. 이렇게 갈까요? 아, 이쪽부터. 아, 앞줄부터요? 그러면 제가 하시겠습니다고 하셔도 돼요? 저 평가 주고 해야 돼요. 순서를 정해놔야 되지 않나? 그러면 형하고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아, 이렇게 돌아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떨리는데 저부터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버리고 빨리 끝내. 나 나누지 너. 이렇게 돌아가네, 이렇게. 나다 막상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잘 안 들렸어요. 사람들이 뭐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렸고 잘 안 보였어요, 앞이. 드디어 생방이 시작됐구나. 아, 30초 남았습니다. 일단 브릿지 갔다가 CG 놓고 돌리고 조금씩만 움직일게요, 이쪽으로. 15초 남았습니다. 안녕. 아이, 근데 그럼 형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3번 봐요? 제 마지막. 15초 상단 아웃 하겠습니다. 서버트, 카티, 스타트, 뒤에 스틸이 엄청 길구나. 자. 누굴 봐요? 갑니다. C3 인. 자막이. 카메라가 맞춰 지면 갑니다. 어? 체인지. 들어갈게요. 카메라 원 스탠바이. 이미지 스닝 아웃. 카메라 원 인. 큐. 네, 오늘 저희 머니네버 슬립스에는 정말 특별하신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아마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말 최초의 그렇죠. 패널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네, 매주 저희 지금 SBS CNBC 화요일 밤을 굉장히 뜨겁게 맞습니다. 달고 있는 네.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최초 주식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다. 더 트레이더. 지금 굉장히 인기를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네. 여섯 분들이 남으셨습니다. 탑6 분들 네.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사실 이제 TV로만 뵙던 분들이 실제로 뵈니까 신기해요. 네. 이렇게 경연하시는 경쟁하시는 모습들 봤는데 네. 오늘은 이 생방송이 미션이시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생방송 출연.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약간은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릴렉스하시고 편안하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카메라 딱 들이쓰는 순간 싹 맥막이 흐르면서 굳어있는 느낌이 싹 나더라고요. 나도 그렇고요. 아유, 그럼요. 다들 긴장하니까 굳어있었겠죠. 오늘 생방송 출연 미션인데 여러분들 저희 머니네버 슬립스 시청자 네. 여러분들은 사실 반 전문가 수준이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2분기가 되겠죠. 그렇죠. 2분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망 종목을 한 종목씩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네. 더 트레이더 3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해줄 파이널 미션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일단 괜찮으시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생방송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그냥 누구나 다 다섯 명 다 깜짝 놀란 애드립이었거든요. 제가 긴장했어요. 한 명씩 좀 평가를 방송이 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 이런 분들은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추천하는 종목에 대해서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달력 측면에서 가장 귀에 잘 들어왔기 때문에 1등. 소개하실 때 약간 자신감 있는 거. 제야의 고수 같은 느낌. 당장 내일 방송에 나와도 될 것 같다라는 거.